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넷째 주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의 5.2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나 독감 환자는 당분간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AI 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살해했다는 사례를 소개한 미 공군 해밀턴 대령이 발표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해당 시험이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라 가설의 근거에 진행된 생각실험으로 군 외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사된 누리호에서 도요새 3호는 사출관 내 스프링 오작동이나 사출관 뚜껑이 열리지 않아 사출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발사체에서 위성이 사출되는 방식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짚어봤습니다. 일반 건축과 비교할 수 없이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는 3D 프린팅 건축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용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본 제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 군함이 중국 군함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국 군함 앞을 가로질렀는데 양국은 서로 상대국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초여름 더위에도 독감 환자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1주차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2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5.2배 높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7에서 12세가 52.8명, 13에서 18세 49.5명으로 나타나 소아 청소년층에서 많았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사회적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수는 21주차에 1,800여 명으로 1주 전 1,900여 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3.1%가 코로나19 국내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재유행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25.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의미도 응답자의 71.3%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이라고 답했고 위기의 끝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불과했습니다. 17.9%는 두 가지 답이 다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 조치가 내려진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빨랐다고 보는 사람이 20.6%로 너무 늦었다는 응답 19.2%와 비슷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수업이 재개된 뒤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크게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위험관리 서비스 업체 갤러거 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내 학교 2,000 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는 1,350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재 청구액도 평균 $6,700, 878만 원으로 2018에서 2019학년도보다 26%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증가한 이유로 팬데믹으로 인해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던 사회적 혼란과 이로 인한 정신 건강의 영향 등을 꼽았습니다. 온라인에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글이 지난 5년 사이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이런 글들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10대 여학생의 SNS 생중계 투신 사건. 조사 결과 온라인에 올라온 동반 자살하자는 글이 투신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이런 무책임한 글들은 지난 5년 동안 7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했던 2021년과 지난해 무려 57.2%와 64% 급등했는데 이른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글은 불과 1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글로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려는 행동 자체도 답답하고 슬픈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때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비난이나 자살을 부추기는 글을 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죽고 싶다는 마음이 끝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거든요. 이때 범죄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절망하고 세상이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자살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위한 대국민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교육받은 뒤 신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와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5일 낮 12시 42분쯤 전북 완주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북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5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전북 지역에서 정지된 차가 약간 흔들릴 수준인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가 낮아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흔들림이 감지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48차례 발생했습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매체들은 4일 오전 6시쯤 쓰촨성 러산시 한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종자가 모두 숨지면서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한 광물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낙석과 흙더미가 이 업체의 생산시설과 생활시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현지 매체에 산에서 많은 돌이 떨어져 업체의 기숙사 건물을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며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대대적인 전기 아끼기를 시작했고 스페인에서는 폭염에 물 부족 사태가 겹치며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장들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낮 기온이 40도를 쉽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더 극심한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력난입니다. 정부는 전력을 수입하기로 하면서도 대대적인 전력 아끼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도로 가로등의 밝기도 낮추고 켜두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식수를 비롯해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욕을 한 뒤 몸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Everybody come here to have fun, but there is no water. So it's kind of disappointing. 당국은 이런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로 정화하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2년여 만에 해수 담수 공급량이 10배 넘게 늘어나 제1의 식수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개 이상의 정화시설로 세계 4위의 담수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스페인은 이를 통해 전체 인구 70%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소요 비용이 막대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 소속 청년들이
국회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산화탄소라고 적힌 원형 조형물을 짊어진 채 먹물을 뒤집어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신화 속 하늘을 떠받치는 신을 형상화한 거라며 탄소의 짐을 왜 청년들이 짊어져야 하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자체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의 80%가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하면서도 관련 입법 활동을 한 건 20.8%에 그쳤다면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국회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누리호가 발사된 소식에 이어서 과학계에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당군 이래 가장 큰 기초과학 프로젝트 중이온가속기 라온이 전구간 시운전에 성공한 겁니다. 네. 라온은 세상에 없는 신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암치료나 초전도 현상과 같은 이런 현대기술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장비로도 불리는데요. 라온이 어떤 성과를 낸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다면 먼저 이 중이온 가속기가 어떤 장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가속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 수준까지 가속하는 장치입니다. 가속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자를 가속하는 경우에는 방사광 가속기, 또 양성자를 가속을 하는 양성자 가속기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룰 중이온 가속기는요, 전자나 양성자보다도 수십에서 수십만 배 더 무거운 이 아르곤이나 산소 이온과 같은 중이온을 빛의 속도 수준으로 가속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입자를 빠르게 충돌시키면 입자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다른 입자와 합쳐져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2004년에 새로운 원소를 만들고서 니호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라온으로 만약에 새로운 원소를 만들게 된다면 코리아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물질이 전기 저항이 없는 신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할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 암을 고치는 새로운 입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런 가속기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5건 중 한 건꼴로 이 같은 가속기 관련 연구에 주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그야말로 꿈의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낸 건가요? 네, 지난달 23일에 라온이 아르곤이온을 모든 가속관에 통과시켜서 빛의 수준으로 빠르게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온은 모두 124개의 가속관이 있는데요. 이 일렬로 늘어뜨린다면은 길이가 120m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입자가 가속관의 시작 부분으로 들어가서 가속관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입자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결국에 가속관의 맨 끝에서는 광속에 비견할 만큼 빨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라온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라온을 앞쪽 가속관 22개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르곤을 124개 가속관 모두에 통과시켜서 가속관 끝에서 인출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 에너지와 전류량 등을 분석해봤더니 모든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출된 입자의 속도가 무려 빛 속도의 19%에 달했고요. 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속관이 작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자를 가속관에 넣어주는 장비나 또 장비를 차갑게 유지해주는 이 냉각기와 같은 모든 첨단 장비가 동시에 잘 작동해야 합니다. 네. 연구진에게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초전도 가속기는 그 영하 270도 근방까지 가는 극저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극저온 시스템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각종 그 고주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이제 가속하려면 전기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고주파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짐을 처음에 입사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도 입사는 0.5mb 짜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한 시스템으로 다 묶여서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통합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작동했다는 걸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모든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라온이 이 꿈의 물질이나 코리아늄 같은 이 새로운 물질은 그럼 언제쯤 생성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연구진은 장비 최적화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시운전에서 아르곤빔이 124개 가속관 모두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위치한 가속기, 이 가속관 10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네. 이들 가속관까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인출되는 입자의 속도를 더 높이거나 가속기의 가동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이 가속기를 더 안전하게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팀은 이 외에도 국내외 연구 제안서,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해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과학자들이 라온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연구를 제안하고 또 라온을 이용해서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실 이 라온 사업이 구축 단계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라온 구축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돼서 원래 당초에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3년과 15년, 19년, 21년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예. 특히 2021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됐을 때 라온 전 구간 구축에서 단계별 구축으로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속기의 저에너지 구간을 1단계, 그리고 고에너지 구간을 2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이번 성과는 이 1단계에 해당하는 저에너지 구간이 성과였고요. 빛의 속도의 5분의 1까지 가속하는 이런 빔을 인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의 절반까지 가속하는 고에너지 구간 2단계 사업은 구축에 앞서서 지금은 설계 등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성과를 냈고 그럼 2단계 이 고에너지 구간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 구축 사업은 언제쯤에 추진되는 건가요? 네, 고에너지 구간은 이미 지어진 저에너지 구간의 끝부분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데요. 네. 이 저에너지의 구간의 끝에서 광속의 5분의 1 수준으로 빨라진 입자가 인출이 되면은 이걸 그대로 받아서 더 높은 에너지로 가속해서 광속의 절반까지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 고에너지 구간을 짓기 위한 선행 연구 개발이 지난해부터 진행됐고요.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이미 이 고에너지 구간에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은 거는 가속기 고에너지 구간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또 가속기 제작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 등인데요. 이 같은 선행 연구개발 성과와 또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 2단계 고에너지 구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2단계 사업 시작 시점이나 이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축 기간 자체는 1단계를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적게 걸릴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렸던 위성 8기 가운데 도요셋 1기는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주 발사체에서 위성은 어떤 원리로 사출되며 이번에 사출이 제대로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8기의 실용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한 누리호. 위성 8기 가운데 천문연구원의 도요셋 3호는 누리호에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아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제외한 도요셋 3호 등 큐브 위성 7기는 모두 사출관을 이용했습니다. 사출관은 내부 스프링을 이용해 큐브 위성과 같은 크기가 작은 위성을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직사각형의 통 안에 강력한 스프링을 눌러놓고 그 위에 큐브셋을 넣은 뒤 원격 조정으로 사출관 문을 열면 스프링이 위성을 밀어내는 원리입니다. 사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뚜껑이 얇면 열거나 스프링이 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성 자체에 뭐 어떤 그 크기가 발사관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걸렸거나. 위성을 어디로부터 사출하냐 것이나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도 큐브 위성 4기는 사출관을 통해 분리됐습니다. 당시엔 누리호가 아닌 성능 검증 위성에 사출관을 장착했습니다.
사실상 사출관을 발사체인 누리호에 장착해 큐브 위성 분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큐브 위성을 처음으로 누리호 사출관에 장착해 분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물건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이제는 집을 짓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2층 건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완공했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두 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 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제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나라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도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AI가 곧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일부 직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문에서 챗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술 스타트업에서 일한 유일한 카피라이터가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업무가 줄다가 결국 아무 설명 없이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AI가 급속도로 진화해 인간처럼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작곡, 컴퓨터 코드도 작성하면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서 3억 개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살해했다는 사례를 소개한 미 공군 대령이 관련 보도로 파장이 일자 발표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가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이 학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해밀턴 대령은 해당 시험이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라 가설의 근거에 진행된 생각 실험으로 군 외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해밀턴 대령은 학회 발표에서 시뮬레이션 가상 시험에서 AI 드론에게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주면서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 조종자가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AI 드론은 공격 금지 결정이 임무에 방해된다고 여겨 조종자를 해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할 뻔했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군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국 군함 앞을 가로질렀는데 미중 국방장관은 서로 상대국 책임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계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앞을 또 다른 군함이 충돌할 듯 가로지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지스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 군함의 뱃머리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137m 앞을 지나는 초근접 항해에
미국 군함은 시속 18km까지 속력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영상은 미 군함을 뒤따르던 캐나다 호위함에 타고 있던 언론에서 촬영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통제 불능의 사고를 낼 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Do the right things to rein in that kind of conduct because I think accidents can happen that could cause things to spiral out of control. 중국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분규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除了我们制定这样的规则，最好的办法就是我们各国，特别是各国的军机和军舰，都不要到别的国家领海。 지난달 26일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 앞을 근접 비행하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전후로 미국과 중국이 공중과 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간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5아이즈에 참여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모아 대중국 견제에 고삐를 쟀습니다. 중국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일본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고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8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표 7명을 총리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업 부활과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この我が国の半導体産業の復活、また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 이런 요청에 호응하듯 일본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약 5조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에 D램 생산 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타이완의 TSMC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미국 IBM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와 협력해 2나노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정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밀착과 그에 따른 일본의 역할 확대는 한국의 제조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일본 기업이 만든 시스템 반도체를 사달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한일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어 일본의 반도체 부흥 노력의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은 확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후의 어떤 보루같이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 정도 더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반도체 생산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 단기간에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더라도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무렵에는 우리에게 현실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원유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잠잠하던 국제 유가에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50만 배럴 감산을 더하면 하루 15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것입니다. Which is a million barrel of reduction for the start that starts the 1st of July. And that million is also extendable. 러시아도 지난 3월부터 시작한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현지 시간 4일
지난 4월 결정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 같은 결정이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s a cluster of 23 countries, we will do whatever it is necessary to bring stability to this market. 알렉산드르 노방 러시아 부총리도 취재진에게 원유 생산 방침을 결정하는데 사우디와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를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자발적 감산과 기존 감산량을 합친 총량은 366만 배럴로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이번 발표는 잠잠하던 국제 유가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의 인기 아트 디렉터 요시다 유니의 기발한 판타지 작품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작가가 일상 속에서 찾은 초현실적 이미지는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과 흥미를 선사합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이나 햄버거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작품. 얼핏 보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같지만 하나하나 큐브 모양으로 잘라 끼워 넣은 뒤 촬영한 것입니다. 뒷굽을 야채와 과일로 만든 하이힐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지난 듯한 모델의 머리칼과 꽃다발, 수백 건의 잡지로 만든 여성의 모습. 요시다 유니는 독창적인 시선으로 일상 속에서 찾아낸 판타지를 섬세한 수작업을 통해 구현해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합니다. 実際に起こっているものの中で面白いものを見つけることが好きで顕微鏡を覗いて実際には肉眼では見えないけどそこに存在するものを見たりそういうのが好きな子供だったので今の作品にもそういったことが通じ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기획부터 구상까지 5년을 공들인 신작 플레잉카드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물과 과일, 꽃, 음식 등을 총동원해 펼친 기발한 상상력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입에다 넣고 토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얼굴에다 이렇게 문지르기도 해요. 애들 골탕 먹여주는 게 재밌는데요. 학교길에 초등학생들이 동네 문방구로 몰려듭니다. 반지탄 가져주세요. 강한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거품과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주변엔 금세 화장실에서나 맡을 수 있는 고약한 암모니아성 냄새가 퍼집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방귀폭탄 가져와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해. 피와 눈동자를 연상시켜 보기에도 끔찍한 장난감에서부터 무의식 중에 입에 넣는 이들 제품들에서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칼라 풍선이라 불리는 어린이용 놀이용품은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를 짜서 빨대로 불면 이내 형형 색색의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풍선에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환각 물질인 초산에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면 머리가 좀 어지럽고요. 토할 것 같아요, 좀. 100원을 넣으면 일단 과자 선호알이 나오고 이어 몇 분간 오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과자 먹으려고 해? 게임 하려고 해? 게임이요. 기계 입구에는 언제 청소를 했는지 까만 먼지가 묻어납니다. 승수가 쌓이고 배당에 맞춰 코인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성인 도박 빠찡코를 연상케 합니다. 25개 터졌어요. 어제 누나 25개 터졌어요. 어른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혐오감을 주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장난감들 때문에 어린이들의 동심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옷차림도 가벼워지는데 이 질환이 있다면 다리가 드러나는 반바지나 치마를 꺼리게 되는데요.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미용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안상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지정맥류,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본 질환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몸에서 피는 동맥을 통해서 발끝까지 가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피가 갈 때는 심장이 꽉 짜져서 잘 갈 수가 있지만 반면에 피가 정맥을 통해서 발끝으로 돌아올 때에는 종아리 근육이 피를 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 비해서 수축 정도가 약하고 또는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 쪽으로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 피가 심장 쪽으로만 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심장 쪽으로 흐를 때만 판막이 열리고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판막이 닫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판막이 손상되면 발 쪽으로 피가 내려가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역류라고 부릅니다. 하지 정맥류는 이런 역류의 질환 중 하나로서 크게는 만성 정맥병 혹은 만성 정맥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성 정맥병은 하지 정맥류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리에 역류가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만성 정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고 눈에 보이는 단계를 우리가 2단계라고 하고 의학적으로 그 단계를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보통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만성 정맥류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만성 정맥병이라고 하고 단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단계에 따라서 치료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이 하지정맥류가 이제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 원인이 뭔가요? 아, 네. 앞서 말씀드린 역류를 막는 판막이 손상돼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판막이 손상되는 어떤 원인이든지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정맥에 피가 굳어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의 후유증으로 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판막의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판막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평생 동안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판막이 닫혀 있을 때는 중력에 의해 내려오는 피를 지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평생 동안 반복되는 과정에서 판막이 기계적으로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신체도 일종의 100년을 사용하는 기계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결과적으로는 역류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다리 부종이 심해지면 이게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네. 만성 정맥병의 3단계가 다리 부종입니다. 하지 정맥류가 진행을 해서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막이 손상되면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고 더 많은 피가 다리에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정맥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에 간질액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물이 혈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나간 물이 하지 피하 지방에 축적되어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종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하지 정맥류이지만 대부분의 부종은 하지 정맥류와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다리 부종이 심해진다고 해서 하지 정맥류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리 부종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복부 혹은 무릎, 허리 수술 등의 수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갑상선 기능 저하, 심부전, 콩팥 기능 이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고혈압 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 부종이 중장년층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위의 질환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리 부종이 꼭 하지 정맥류로만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지 정맥류의 증상은 뭐가 있나요? 네. 다리 정맥에 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게 됩니다. 다리의 무거움, 욱신거림, 통증, 밤의 쥐남, 그리고 하지 정맥류 주변에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하지 정맥류에 튀어나온 정도나 역류의 정도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지 정맥류가 정말 심하게 돌출되어도 무증상일 수 있고 반대로 하지 정맥류가 거의 없어도 다리가 천근 같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초래하는 불편함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만약
피부 변화를 동반한 하지 정맥류, 즉 만성 정맥류 4단계 이상에서는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시리다, 저리다, 차다, 찌릿하다,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는 증상들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하지정맥류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척추협착이나 말초 신경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설사 하지정맥류가 있더라도 치료에도 큰 기대, 이런 증상들은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관상 문제를 가장 크게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건강상으로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나요? 아, 네.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성 정맥병을 단계에 따라 설명한 이유입니다. 단계에 따라 치료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단계가 있고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를 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1단계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압박 스타킹을 주로 처방하고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만약 2단계라면,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지 정맥류라면 3분의 1에서 10년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아. 다시 말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하고 비용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급하게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후에 필요할 때 치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4단계부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 치료 없이는 반복과 재발을 반복하며 점점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 정맥병을 치료 전에 다음 3단계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첫째는 증상이나 합병증이 있는지, 둘째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셋째는 어떤 치료를 할 건지입니다. 요약하면 1, 2단계는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압박 스타킹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네. 3단계는 부종의 원인을 감별하고 4단계부터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진행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만약에 수술의 치료가 필요하고 판단되면 역류의 원인이 되는 손상된 정맥을 찾습니다. 이때 혈류의 방향과 역류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초음파를 사용하여 손상된 정맥을 찾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큰 두렁 정맥 혹은 작은 두렁 정맥이 있고 여기에 역류가 있으면 이 정맥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역류하는 정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고주파, 레이저 혹은 의료용 혈관 내 접착제를 이용하여 막게 됩니다. 역류하는 정맥을 막더라도 우회하는 정상적인 정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역류하는 그 문제점을 찾아서 제거를 하거나 붙인다거나 막거나 네. 하는 그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하지 정맥류에 특별히 잘 걸리는 그런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오래 서 있는 직업, 여성, 그리고 비만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정맥 내 펌프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판막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주 까치발 서기를 하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년 여성층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과 임신 등의 추가 위험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종아리 쪽에 혈관이 조금만 비쳐도 이게 좀 하지정맥류 아닌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병원을 가기 전에 혼자서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보여드린 만성 정맥병의 단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하지 정맥류 단계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림이나 사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단계는 모세혈관 확장증, 그물 정맥이라고 부르는 3mm 미만의 혈관이 보이는 경우로 증상이 없다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맥에 역류가 있어도 증상이 경미하다면 압박 스타킹 같은 것을 보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2단계는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서 명백하게 보이는 단계로 이거는 하지 정맥류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1, 2단계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그렇다면 굳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1단계 혹은 2단계의 정맥류가 작은 분들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정맥류 치료는 암에서 사용되는 조기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 이상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이상에서 많이 튀어나와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이상에서는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계 이상에서 피부 병변은 종종 피부병으로 오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아도 된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하지정맥류는 피부에 주름살이라고 주름살처럼 판막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에 따라 손상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과체중인 경우에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인 경우 압박 스타킹을 예방적으로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까치발사기 같은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쉴 때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증상에 맞게 좀 적절히 치료를 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방법을 평상시에 실천을 하면 좀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안상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성능 세라믹 연료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진은 수소 이온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방막으로 활용하고 암모니아 분해 효과가 뛰어난 나노 촉매를 균일하게 연료 극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세라믹 연료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세라믹 연료 전지가 구동 온도로서는 매우 낮은 온도인 500도 이하에서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세라믹 연료 전지는 8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구동해 비싸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세대 의료원이 미만형 위암 치료 물질을 바이오 기업 원큐어젠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암은 형태에 따라 장형과 미만형으로 구분하며 미만형 위암은 작은 암세포가 위벽을 파고들면서 넓게 퍼져 자라는 형태로 조기 진단이 어렵고 예후가 나쁜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생명연구와 연세대 의대 연구진은 유전자 SYT1,2를 억제하면 미만형 위암 종양 형성과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STY1,2를 저해하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원큐어젠은 치료제 대안이 없었던 난치성 미만형 위암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몰셀 월드서밋 포럼에서 최우수 기술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유연한 5G 스몰셀 소프트웨어, 밀리미터파 대역 지원, 기능 분할 지원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스몰셀 소프트웨어 성능을 선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5G 소형 기지국으로 불리는 스몰셀은 일반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커버리지가 적지만 설치가 쉬워 가정과 빌딩, 실외용 등 다양한 종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가 덴마크 생명공학기업 노보자임의 2023년 노보자임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박테리아 시스템 대사공학 선구자로서 산업 바이오의 고효율 생물 공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바이오 이노베이션 연구소 CEO이자 수상위원회 위원장인 옌스 닐슨 교수는 이 교수의 연구들은 혁신과 개념 증명을 토대로 산업 바이오를 위한 고효율 생물 공정을 개발 제공하는 것에 끊임없이 이바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생명공학 기업 노보자임은 지난 2015년부터 생화학과 화학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과학자를 선정해 노보자임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른바 금융 문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부터 대출 사기, 보험 사기 등 금융 관련 범죄는 갈수록 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막으려면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